이제부터는 맨몸을 이용한 강화 운동을 배울 건데요. 자, 첫 번째 이제 강화 운동은 이제 코어 운동입니다. 우리 몸의 이제 코어는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허리뿐만 아니라 목, 어깨의 안정화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어 강화 운동은 꼭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선 코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지금 호흡을 하고 있는가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한 손은 가슴 쪽에, 그리고 다른 한 손은 복부 쪽에 올려놓으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볍게 평소에 호흡하는 것처럼 그냥 가볍게 숨을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복부에 있는 손이 더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은 가슴이 더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근데 가슴 쪽이 더 많이 움직였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가슴 쪽을 더 많이 호흡하게 되면 평소에 다른 분보다 훨씬 더 달리기를 하거나 그럴 때마다 더 호흡이 가파른 거나 혹은 목, 어깨가 경직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코어 운동을 할 때는 가슴 쪽보다는 복부 쪽이 좀더 많이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부 운동, 코어 운동 할 때는 이 복부가 이렇게 가슴 쪽보다는 복부 쪽에 있는 손이 좀더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오케이. 이거를 확인을 하셨다면 이제부터 코어 운동 1단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은 가볍게 옆에다 놓으신 다음에 복부를 이제 움직일 텐데요. 이제 허리에다가 가볍게 손을 한쪽을 넣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 무릎은 이렇게 90도 가까이 이렇게 구부리고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그런 다음 이 배꼽이 코로 숨을 들이쉰 다음에 입으로 후 내쉴 때 배꼽이 바닥을 누른다는 기분이셔야 돼요. 그렇죠. 배꼽이 바닥을 누를 때 내가 집어넣었던 이 손이 꽉 뭐가 누른 듯한, 허리가 내 손을 누른 듯한 느낌이 들으셔야 돼요. 다시. 그렇죠. 이렇게 후 누르게 되면, 제대로 하시게 되면 내가 손을 이렇게 빼더라도 손이 잘 빠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누르림이 약하게 되면, 내가 손 빼게 되면 훅 빠져요. 그럼 굉장히 코어가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로 숨을 드시고 후 내쉴 때 허리가 내 손을 누른다는 기분. 그게 1단계입니다. 이 1단계를 잘 하셔야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혹시나 이런 느낌을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끔씩 이제 내가 재채기를 콜록 했었을 때 순간적으로 배에 꽉 들어오는 그 느낌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코로 숨을 들이쉬고 후 내쉴 때 보면 내가 살짝 복부 이 주위를 누르게 되면 굉장히 빵빵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1단계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2단계 들어갈 겁니다. 2단계는 이 코어가 이렇게 자리를 잡게끔 방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다리라든가 팔을 이제 쉽게 말해서 움직이면서도 코어가 계속 안정적으로 잡게끔 만들어주셔야 돼요. 자, 똑같이 1단계처럼 코로 숨 들이셨다가 후 내쉰 다음에 허리가 뜨지 않는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 그렇죠, 90도 가까이 들고 반대쪽도 한번 들어보실게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들더라도 허리가 떠서는 안 돼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보통 지금 선생님께서 굉장히 잘하고 계셔서 그러는데요, 일반인들이 하게 되면 몸이 덜덜덜 떨릴 거예요. 그만큼 호흡이 부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허리가 뛰지 않게 계속 주의를 주신 다음에, 자, 오른쪽 뒤꿈치가 바닥을 살짝 찍고 원위치. 반대쪽도 다 똑같이 뒤꿈치, 그렇죠, 찍고 원위치 할 때도 계속 허리가 계속 바닥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다시 오른쪽 다리, 그렇죠, 찍고 원위치. 반대쪽 다리도 찍고 원위치. 저희는 이제 두번 했지만 환자분들은 한 10회 정도 반복하면 좋은데, 근데 이건 횟수는 솔직히 딱 정해진 건 없어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어떤 분은 5번을 할 수가 있고 어떤 분은 6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몸 상태에 따라서 그 횟수는 정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천천히 내려놓으시고요. 오케이. 잠깐 쉬시고. 자, 2단계까지 마쳤습니다. 자, 이제 3단계를 진행하겠습니다. 2단계까지 이걸 잘 따라하신다면 이제는 이제 다리뿐만 아니라 이제 팔 동작도 같이 가미해서 하는 건데요. 자, 팔은 앞으로 나란히 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이때도 똑같이 배가 배꼽이 바닥을 딱 누리셔야 돼요. 이거 절대 뜨시면 안 됩니다. 하실 때 아, 나 쉬우는데 하시는 분 대부분 허리가 뜨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가 땅바닥에 딱 지그시 누른 상태에서 자 이제는 오른쪽 발꿈치가 땅에 갈 때 왼쪽 그렇죠 팔 또한 똑같이 터치하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왼쪽 발꿈치 그렇죠 손 터치하고 올라오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데 아, 참 선생님 잘하시고 계신 건데요. 자 오른쪽 뒤꿈치 그렇죠 터치하고 올라오시고 반대쪽 역시 뒤꿈치 담과 동시에 오른쪽 팔 하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무리없게 따라 하신다면 굉장히 코가 굉장히 잘 발달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것 또한 횟수는 환자분의 몸 상태에 따라 정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운동은 둔부 강화 운동인데요. 요즘에 현대인들은 다리 꼬는 자세들이라든가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오래될 텐데요. 그럼에 따라서 둔부가 전부 다 약해지기 쉽습니다. 약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골반도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허리, 등, 어깨, 목까지 연쇄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둔부 강화 운동은 꼭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팁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거를 잊어먹지 말고 그 팁을 잘 숙지해주세요. 자, 이제부터 둔부 강화 운동 할 텐데요. 이건 브릿지 운동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가장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릎 또한 마찬가지로. 이때 주의할 건 뭐냐면 엉덩이와 뒤꿈치 사이가 내 주먹이 한 두 개 정도 들어갈 정도의 그렇죠.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요. 대부분 보면은 발을 이렇게 바깥으로 벌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된 둔부 강화 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11자 라인을 만들어 주시고 무릎과 무릎 사이는 내 주먹이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여유 공간을 놔두셔야 돼요. 하다 보면 둔부 근육이 약하다 보면 막 여기 안쪽으로 했다가 아니면 바깥쪽으로 했다가 여러 가지 모양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이건 계속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팔은 편하게 옆으로 놓으시고 이 상태에서 숨은 코로 들이쉬고 후 내쉬면서 배꼽 살짝 조이고 관략근 살짝 조인 다음에 힙 업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이 상태에서 스탑. 이 상태에서 하면은 굉장히 좋은데요. 간혹 가다가 환자분 아 이거 하는데 허리가 아파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경우는 허리를 너무 과도하게 꺾이는 경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너무나 힘이 들어가면서 하는 건데 좀 전에 우리가 배웠던 코어 운동 있죠. 관략근 살짝 조이면서 배꼽을 살짝 힘을 주면서 하게 되면 그런 증상이 완화될 거예요. 여기는 하나 팁. 대부분 등이 구부정하신 분들은 바닥을 살짝 누르게 되면 등 쪽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게 되면 그거 등 구부정하는 부신 분도 그 부위가 자극을 받기 때문에 살짝 바닥을 누른 것도 중요합니다. 다시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이때 내려오실 때 보면 쿵 하고 내려오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면 별로 반쪽짜리 운동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쪼이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천천히 내려올 때 늘어나면서도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 운동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엉덩이 힙, 업! 할 때 여기까지 잘 하시다가 내려올 때 보면 관략근 힘이 풀리지 않게끔 천천히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달랑말랑해서 다시 엉덩이 힙, 업! 하면서 최대한 자극을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엉덩이 둔부 쪽에 굉장히 자극이 많이 올 거예요. 근데 걔 중에는 선생님 왜 여기 둔부 쪽엔 자극이 별로 안 오는데 이 허벅지가 많이 와요 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 잘못했냐면 엉덩이 다시 천천히 원위치 이 거리를 너무 약간 벌려서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엉덩이 힙 업 하게 되면 여기 굉장히 땡땡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땡땡해지신 분은 좀 더 엉덩이하고 뒤꿈치를 좀 가깝게 붙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번 세 번째 운동은 이제 중둔근 강화 운동인데요. 이 중둔근이라는 것은 골반의 양 옆에 있어가지고 우리 몸의 좌우의 균형을 맞춰주는 근육인데요. 우리가 어느 한쪽의 골반으로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걷거나 걸을 때 보면 좌우 실룩실룩 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 대부분 중둔근이 약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또한 약하게 되면 골반이 항상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그것 또한 여러 가지 척추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둔근 꼭 강화시키는 건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실 운동은 클램쉘이라는 운동인데 조개가 입을 벌리듯이 하면서 중둔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하시게 되면은 그 자세를 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집에 계실 때 이렇게 벽에 최대한 붙어서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등 벽에 붙이고요. 힙 쪽도 마찬가지로 벽에 딱 붙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는 편하실 때로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뒤꿈치까지 뒤에 붙는 것이 아니라 한 15cm 정도 이렇게 떨어뜨려 놔야지만 이 중둔근이 활성화되기 딱 좋을 각도가 만들어져요. 그게 무릎 90도에 허리랑 이 각도가 120도 정도가 좋은 각도인데요. 이 각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처음에 시작할 때 환자분들이 중둔근이 어디가 자극되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한쪽 손은 이 고관절 옆에서 살짝 뒤쪽으로 보면 이게 중둔근이 위치한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내가 운동하고 있을 때 잘 자극받는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실 때 뒤꿈치가 떨어지면 안 돼요. 뒤꿈치가 뭔가 꽉 누른다는 기분으로 붙어 있어야 되고요. 이제부터 숨, 코로 숨을 드시고 후 내쉴 때 배꼽 살짝 그렇죠 자극하고 관략근 살짝 그렇죠 조인 다음에 그렇죠 이렇게 벌리시는 거예요. 이럴 때 이쪽 부위가 뭔가 짜릿한 자극이 올 겁니다. 그런 다음에 천천히 원위치 확 놓으시면 안 돼요. 달랑말랑 할 때까지 왔다가 다시 위쪽으로 이렇게 벌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이 뻑적지근한 느낌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내렸다가 다시 업! 그렇죠. 자극이 많이 올 거야. 이런 식으로 자극이 오는 거나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상태 원위치.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 가끔 시원장께서 선생님 또 여기가 뭔가 또 땡겨요 하시는 분은 좀 전에 뭐라 했었죠? 이쪽이 스트레칭이 덜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쪽 근육이 중둔근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동안 이쪽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근육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쪽이 너무 굳었던 게 이제 티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닫고 이쪽은 스트레칭 해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이게 이제 가능하셨다면 이 상태 살짝 내려놓으신 다음에 이제는 다리를 쭉 펴셔가지고 오케이. 이제는 이쪽 똑같이 중둔근을 잡아야 할 텐데요. 이 상태에서 숨 들이셨다가 후 내쉬면서 그렇죠 할 수 있는 몸까지만 살짝 그러면 여기가 움푹 들어가는 이쪽 부위가 좀 전에 자극받았던 부위가 수축한다는 기분으로 천천히 내려놓으셨다가 그렇죠 달랑말랑까지 왔다가 다시 업 그렇죠 그러면 이쪽 부위가 자극 팍 올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으시고 이 상태에서 살짝 밖으로 한 10도에서 15도 정도 돌린 다음에 다시 업 하게 되면은 중둔근 중에서도 뒤쪽에 있는 후부섬유가 좀 더 자극이 가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천천히 내려놓으셨다가 다시 업! 오케이. 횟수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저희는 3회만 더 해볼게요. 천천히 냈다가 다시 업! 그렇죠. 하나, 그렇죠. 다시 둘! 그렇죠. 다시 마지막 셋! 오케이. 이쪽 부위 확실하게 이제 느낌이 확 들어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내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코어 운동과 그리고 대둔근 강화 운동 그리고 중둔근 강화 운동을 배우셨는데요. 이건 일상생활 하면서 정말 약해지기 쉬운 근육이기 때문에 이 약해지기 쉬운 것을 계속 간과하게 된다면 허리 통증뿐만이 아니라 목, 어깨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하루에 조금씩 일 끝마치고 집에 오셔서 간단하게 조금씩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